36%까지 찍힌 것 같아. 빨리 파시면 돼. 와 미쳤다. 도장. 도장 6번. 어 저 미친 줄 알았어 저기. 저 끝에 저 밑에. 5번을 5번. 5번 안 되십니다. 어디 6번? 네. 6번이요? 네. 저 물도 없어요. 저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요. 화이팅. 포기는 없습니다.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DNF 당하더라도 한 꽃이 버리고 갑니다. 아 미안하지만 한 꽃이 버리고. 36%까지 찍힌 것 같아. 빨리 파시면 돼. 못 찍었는데. 미쳤어. 안녕하세요. 두바퀴로 써니입니다. 여기는 지금 울산 울트라 랠리 제가 지금 도전 중에 있고요. 용현사라는 어필입니다. 뒷끌보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36%. 미쳤다. 와 진짜 이런 어필을 제가 난생 처음 만났는데요. 여기 말고 초반부터 딱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 놓쳐버렸어요. 미쳤다. 야, 여기가 찐이구만요. 62.8km요? 아 미쳤다. 아, 그 와중에도 정말 제가 아, 궁시렁거리면서 정말 올라갔는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하죠. 어머. 여러분 환장해. 진짜 찡했어요. 와,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찐은 여기더라고요. 용현사. 울산 울트라 랠리. 와, 미쳤다. 올라왔어요, 저기. 36%짜리. 아, 미쳤어요. 미쳤네. 아, 저 미쳤다, 여기. 와, 진짜. 아유. 여러분, 가세요. 고객님 갑니다. 와, 대박, 씨. 와. 야. 우와, 씨. 와, 신발끈 좋습니다. 미쳤다를 연발하면서 정말 올라갑니다. 두바퀴로 써니.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엄마, 씨. 우와. 와, 씨! 우와! 저 다 올라왔어요! 아, 씨! 아, 끝이 없어! 아, 거 앞에를 찍었어야 되는데. 미쳤네. 어때요? 여기다. 할 수 있다! 아하! 할 수 있다! 아하! 아, 미쳐. 28%! 아, 씨! 아까 순간 36% 찍혔어요. 용현사 안 타신 분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면 저 진짜 할 겁니다. 아셨죠? 또 막 밑에다 앞을 달고 그러면 막 그냥. 저 성질 부립니다. 아 진짜 미쳐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안 가야 되는데 저만의 기합 소리로 가는 겁니다. 기합 소리는 어필 오를 때 또 저만의 미치겠죠?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미치겠죠? 합니다. 아 끝이에요 고각은. 아 화이팅. 아, 차 와요! 차! 아, 성공했어요! 와, 미쳤나봐, 저기. 와, 이런 어필 처음이야. 도장! 도장 6번. 어, 저 미친 줄 알았어, 저기. 저 끝에, 저 밑에. 5번을 5번? 5번 안 되십니다. 어디, 6번? 네. 6번이야?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물도, 물도 없어요. 저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요. 화이팅!
용연사 오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속으로라도 와 이런 미친 곳이 다 있나라고 욕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요 여러분. 저기 올라오신 분들 다 욕했을 것 같아. 미쳤나 봐. 와 찜하다. 이 더위. 진짜 안 쓰러지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포기란 없습니다.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DNF 당하더라도 그래서 왔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포기란 정말 내 몸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건 말고요. 제가 이제 컨디션을 봤을 때 갈 수 있는데 포기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코치 버리고 갑니다. 미안하지만 한 코치 버리고. 안 돼, 한 코치 페이스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못 가게 생겼어. 버려. 어쩌겠어요. 아, 또 시작되네. 미쳐. 액션캠도 후반부에 찍으려고 익혀뒀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다, 지금 고가. 미쳤나봐. 아, 어떡해. 어? 네. 와, 팀롯데 선수분이 내려가시는데요. 왜 내려가시지? 그냥 돌아가시는 건가 하면서 아니 얼마나 빡시길래 막 이러면서 저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기다 이제 지금 여기 용연사부터 제가 이제 홀로 가야 했거든요. 한 코치는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장거리 운전해서 되게 몸이 지친 상황이기도 했고 땀을 워낙 많이 흘려갖고 또 쥐가 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저 혼자 가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 홀로 외로이 고독한 라이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찐은 이 후반부 여기서부터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한 시간이 넘게 컷오프를 하고 이제 시간 외에 완주를 하였지만 와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산 속에 특히 싱글길 저는 이제 답사도 안 온 상태에서 길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자빠지고 다쳤더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더위에 쓰러졌더라면 누가 날 살려냈을까? 이 생각에 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거 진짜 혼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거 없겠죠. 미쳐버려요. 진짜 직진이죠. 운전사 그 시멘트 구간에서부터 끌바 없이 아까 스탬프 찍어주시던 그 구간만 빼고는 정말 잘 올라왔는데요. 길이 헷갈렸어요. 맞은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헷갈려가지고 쭉 다운치고 내려갈 뻔 했는데 정말 다행히 또 이 구간에서 한 선수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내려가는 거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옆에 싱글 진입하는 구간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코스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헷갈려버리네. 미치겠다. 아, 이거 사람도 엄청 헷갈리겠는데요? 여기로 올라가서 쓰고. 아, 여기로, 코스 이탈 할 뻔 했습니다. 같이 가세요. 산 앞뒤로 거의 선수분들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이 선수분에게도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잠깐 같이 가다가 결국은 또 다시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앞뒤로 정말 이제 이미 다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셨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 외롭고 무서운 라이딩을 하고 온 거죠. 잘 찾아오겠죠? 모르겠다. 일단 갑니다. 코치가 이날 저희 우먼스 분들, 저희 지인분들에게 준비해준 방충망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날 이제 싱글에 워낙 이제 날파리들이 많기 때문에 양파망이나 버프 혹은 방충망은 필수였어요. 너무 정말 활용을 잘하고 엄마야. 왔는데요. 고맙다고 이렇게 또 말해주고 싶네요. 아휴, 생명 같은 물을 흘렸어요. 목 뒤에 꼽았던 생수병을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또 클릿을 빼고 말았는데요. 이 생명수 같은 물을 버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체가 되고요. 물병에 또 담았어요, 그 물을. 그리고 싱글 진입하기 전에 만나신 그 선수분 목에 잠시 조금이나마라도 뿌려드렸습니다. 울산 울트라 랠리는 정말 보급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이 더위에 정말 물을 수시로 먹고 몸에 뿌려야 했어요. 저 먼저 가라고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함께 가서 잠시였지만 여기까지 정말 같이 왔는데 이후로 또 함께 가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본인들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나서요 조금 위험한 그런 싱글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고 다음에 또 2탄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울트라 랠리 뛰신 모든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